한류의 핫플레이스를 찾아 한류 로드맵을 만들어보는 시간,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입니다. 이번 주는 비주얼 커플 원빈, 이나영 씨가 극비리의 결혼식을 준비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한 민박집에 다녀왔는데요. 숲의 요정을 떠올리게 하는 원빈, 이나영 씨의 결혼식 장소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극비 결혼식의 끝판왕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결혼식 한다는 건 한복을 입을지만 알지 그 전에는 몰라요. 이름 없는 오솔길 끝 밀밭, 따뜻한 국수가 있는 가마솥, 누구보다 아름다운 5월의 신부 원빈, 이나영 씨 커플이 한편의 동화 같은 웨딩 마치를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5월 30일 늦은 2시 강원도의 이름 없는 밀밭 오솔길에서 평생을 약속했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신랑 신부가 된 원빈, 이나영 씨의 모습은 5월의 마지막 날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한편의 동화 같았다면 공개된 웨딩 사진은 한 장의 화보를 보는 듯 했는데요. 가파른 절벽과 푸르른 실록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서 있는 원빈 씨와 이나영 씨의 웨딩 사진은 부러워할 틈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원빈, 이나영 씨의 결혼 소식에 두 사람이 손수 고른 것으로 알려진 결혼 장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느 화려한 호텔도 이국의 섬도 아닌 강원도의 이름 없는 밀밭 작은 오솔길, 원빈, 이나영 씨의 특별한 장소가 된 그곳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원빈, 이나영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두 사람의 행복이 여전히 남아있을 강원도의 작은 오솔길을 찾아 나섰는데요. 서울에서 출발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민박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중에서도 깊은 삭골짜기에 위치한 민박집은 소박하다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여기가 원빈 씨하고 이나영 씨가 결혼하신 곳이라고. 예. 네, 어제 결혼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결혼식이 열렸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화장하고 자고 민박 모드가 있고요. 저 동네가 했어요. 밀밭이었댔어요, 밀밭. 거기서 꽃이 있어요. 거기 지금 가면 꽃이 많아요. 알려진 것과 달리 원빈, 이나영 씨의 결혼식은 민박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러졌는데요. 민박집에서는 결혼식을 위한 준비만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와가지고 준비 다 하고 토요일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었나요? 통계는 여기 자는 분은 50명 예약했는데 네. 연원대 오고 해가지고 70명이 됐어요. 연락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한 달 전에 예약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주문을 방을 달라고 그래서 미친 날 수도겠다고 예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 들어왔죠. 원빈, 이나영 씨의 결혼식이 준비된 곳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박집 사장님께서 깜짝 공개한 원빈, 이나영 씨의 민박 메이크업 룸. 두 개의 방을 예약한 후 그곳에서 신랑 신부가 나뉘어 식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내가 큰 걸 한 10명씩 되는 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의자 갖도록 했어요. 그러면 네. 잠도 여기서 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장하고 이제 거둥금하고 여기 내 것만 자고 다른 사람 나가서 자고 왔어요. 길이 여기서 잘지 그건 모르겠어요.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이 시골의 소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방에서 진행된 원빈, 이나영 씨의 웨딩 메이크업. 여기도 이제 큰 다리도 놓고 뭐 컵도 갖다 놓고 뭐 한 대 여섯 개 쫙 놨더라고요. 놓고서 사람들이 의자를 쫙 앉고 사람들 앞에다 이렇게 뭘 내놓고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소박했던 이들의 준비에 아무도 결혼식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결혼 산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원빈 씨랑 이나영 실물은 보셨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그냥 바지 입고 처음에 되기로는 그냥 일반 사람만 했는데 지역에 되니까 이제 막 화장을 하고 이제 이쁘고 꾸미니까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쪽 그 민박집 가면 그 결혼식장 분위기라던가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겠죠? 거기는 전부 다 이제 야생꽃을 저기 자기들이 와가지고 남자들이 싹 꽃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거기 가면 지금 꽃이 많이 무직했어. 그 결혼식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 속거릇들도 있고 다 있어요. 어디냐면 교놈이라고. 이거 사촌 가야 돼. 원빈, 이나영 씨의 결혼식 장소는 민박집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험난한 결혼식 장소는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건 엄두도 못 냈고요. 차가 푹 빠지는 개울을 건너 한참을 달린 후에 다시 하나의 개울을 더 건넌 뒤에야 두 사람의 결혼식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위치한 그곳은 원빈, 이나영 씨의 동화 같은 결혼식의 제격이었습니다. 여기가 결혼식 한 장소예요? 네. 결혼식이 진행됐을 당시에는 밀로 가득했던 이곳. 지금은 베어버린 탓에 밀로 만든 오솔길은 볼 수 없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쪽에 온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대박을 놓고 네.
여기 와서 반 거예요. 저 원래 저 뺑이 밑에 저걸 하려 했는데 아. 저걸 장수를 얘기해 줬는데 자들이 여기 보니까 밀밭이 있으니까 좋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거지. 근처에는 원빈 이나영 씨 커플의 결혼식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 결혼식에 썼던 꽃들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한 병에다가 해서 꽂고 이래가지고 왜 저기 속 걸었던데 뭐 해먹고 음식 해먹고 아 음식했던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음식을 하고 저쪽이 음식했던 곳이고 길 한켠에 놓인 꽃들은 차로 몇 번씩 이동해 원빈 이나영 커플의 결혼식을 장식한 웨딩 플라워였는데요. 또 결혼식이 끝난 후 올해 초원 위에 가마솥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국수를 나누어 먹었다는 장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숲의 요정이 결혼식을 하듯 자연의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평생을 약속한 원빈 이나영. 이나영 씨랑 원빈 씨인 줄 알아보셨어요?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옷을 그걸 결혼식 한다는 건 한복을 입을지만 알지 그 전에는 몰라요. 원빈 이나영 커플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의 성장과 삶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가족들만을 모시고 경건한 결혼 서약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은 가족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 정선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아. 나도 이거 못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그 그러면은 그 경호원이 한 몇 명 정도 와 있었어요? 남자들 다 따지면 뭐 한 20명 꼭 될 것 같은데 너무 꼭 아주 밖에서 겨우자가 되게 꼭 걷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겠지 뭐 미를 내가 이거 걸어서 하니까 저거 막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밑에서 하는데 우리 집인데 그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몸빡치하고 갔지. 심지어 정선분들도 여기 현장에 못 오게 막았더라고요. 아, 어머 저게 저게 저거 맞고 저거 맞고 저 우리 집 오는 거 있고 딱 막으니까 아. 이들의 결혼식은 시기 진행된 정선의 주민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럼 주민분들도 아무도 모르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당시? 동네 사람 몰라서 아들 뭐 주주세도 모르죠. 그리고 저자도 맞고 여기 있어서 막아가지고 뭐 하나 한번 가봐. 근데 가지 말아요. 내가 뭐 행사 하기 때문에 아니 안 끝났어요. 그래서 뭐 아닌데 오늘 뭐 장사한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안도 뭐요 뭐 먹고 한 잔씩 먹고 얘기하고 그런다 그 소리밖에 안 하던데요. 이곳 정선은 신랑 원빈이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죠. 원빈의 부모님 역시 정선에 거주 중인데요. 원빈의 부모님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일명 42번 루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원빈이 과거 부모님을 위해 선물한 특별한 집인데요. 수차례 문을 두들겨봤지만 원빈의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던 원빈의 고향집. 인근 주민들 역시 원빈의 결혼과 관련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그 결혼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빈 씨 결혼? 네, 평상시에는 그 결혼 얘기 전혀 없었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원빈 이나영 커플의 평생의 약속. 결혼 소식이 전해진 뒤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둘이 함께 준비하고 둘만이 함께하는 결혼식을 긴 시간 그리워왔다고 밝혔는데요. 비록 결혼식은 극비리에 치러졌지만 앞으로 두 사람이 보여줄 행복의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